3개월차 초보 어부 효빈이 아픈 엄마를 대신해 아빠와 배를 타고 있습니다. 효빈이의 꿈은 트로트 가수. 부모님을 모셔놓고 신나게 노래를 불러드렸는데 당연히 기뻐하실 부모님의 모습을 기대했건만. 어째서 아빠 앞에 자꾸 사는 게 별거 없다 샀네. 노래니까. 노래? 어쩐지 아빠는 속상함을 감추지 못하십니다. 무대까지 만들어서 노래를 불러드렸는데 뒷정리를 하는 효빈이의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사는 게 별거 없다는 말이 그렇게도 속상하셨던 걸까요? 아들을 잘못 키웠나 뭐 이런, 잘못 키웠고 뭐 잘해준 게 없구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슬퍼할 것 같아. 역지사지. 효빈이가 아빠였더라도 씩씩하고 긍정적인 아들을 바랐을 겁니다. 그날 저녁, 아빠는 늦도록 돌아오지 않으십니다. 행여 당신마저 가족의 짐이 될까. 형님들이 돌아가신 뒤로는 좋아하던 술도 잘 드시지 않는 분인데 대체 어딜 가신 걸까요? 아들이 아빠를 기다리는 그 시각, 아빠는 친구를 만나 술잔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술잔에 담기는 건 시름. 친구 앞에 툴툴 털어놓고 싶어도 도로 삼키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집안이 안 편 거리에 내가 마음을, 큰 마음을 먹고 뭐 아들이고 가시고 다 내가 다스려야 되지. 그래야죠. 그렇긴 합니다만 오늘은 기운이 안 납니다. 내가 지금 비인적으로 처음에 아파서 고생을 시켜서 저랬는가. 왜 사는 게 별거 있느냐고 그리 상처나가 너무 가슴이 아프다. 너무 가슴이 아파. 그럼 뭐 17살 먹는 게 지금 무슨 세상 살이를 하더라고 저런 소리를 부모 앞에서 하고. 속이 썩은 사람 뭐 자기 소주를 안 해. 우리 몸에 99가지로 해롭다는 술. 딱 하나 약이 되는 성분이 위로입니다. 무거운 마음이 효빈을 거리로 밀어냈습니다. 아빠! 아빠! 아빠 당면도 이렇게 술 먹으면 안 되는데. 어빈아. 응? 고생이 많다. 아빠 알았다. 빨리 마시고 가자. 아니야, 요거만 마시고 가자. 응. 그만해. 아들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취하시다니 아빠가 진짜 속상하셨나 봅니다. 어빈아. 응. 이제 우리 살자. 응. 응. 내 머리 간다. 집으로 가는 길 애써 타이르는 목소리로 아빠는 다시 노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허빈이가 밝게, 그래? 또 밝게 해. 알겠다. 그럼 노래 좋은 거 부를게. 하. 쨍하고 했을 날. 알았어. 이소체. 아, 한번 해봐라. 아, 이거밖에 모른다. 응? 그분이 모르나? 이 형님 부르면 된다니까. 뭐 부르지? 한번 좋은 거 한번 불러봐. 지금 아빠가, 생각 안 난단 말이야. 아빠가 응.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마음이 풀리는 노래가 안 돼. 뭐 부를지? 아빠 바꿔주고 갈게.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외로움도 모두 모두 부패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 칭하고 햇들날 돌아온단다 칭하고 햇들날 돌아온단다 노래 하나로 사람 마음을 쥐었다 폈다 아빠 생각엔 효빈이가 진짜 명가수입니다 아빠 어부 아들 어부가 이렇게 또 파도 하나를 넘었습니다 며칠 뒤 배를 타기엔 이른 시간 아빠가 조금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아빠가 향하는 곳은 부둣가 근처의 빵집. 내일이 효빈이의 생일이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이 나눠 되나? 조금만 드릴까요? 그거 말고. 아빠가 찾는 건 그게 아닙니다. 생크림을 줘야하고 생크림을 사야 되는데. 드릴까요? 아, 17살인데 그래 알아 맞춰줘 이거. 예, 알겠습니다. 아줌마. 네. 이 뭐 이게 안하고로 이 비닐 같은 게 좀 씌워가고 이렇게 밀봉돼요, 그러고. 아, 이거는 무게 안 되는데 바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계획은요. 아니, 내일 아침에 줄라 그러게. 아, 그는 상관없습니다. 이래로 바로 냉장고. 아니, 냉장고가 아니고. 예. 배가 하고 해줄라 훈계나가. 혹시 또 이 냄새 나면 아가 또 닦고 싶어갖고 이따 밀봉을 딱 해갖고 해놨다가 내일 아침에 해줄라 아니 비닐 같은 거 안 들어갈 건데 좀 그만 주세요 내 제가 하고 아 예 큰 아. 비닐 있으면 되는데 네. 그 비닐이 없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빠가 구상하는 효빈이의 17번째 생일잔치는 한밤중 배 위에서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켜주는 겁니다. 없으면 어쩌나. 요거는 안 들어갈까? 아, 요거 하면 되겠네. 바다 한가운데서 생일 케이크를 받으면 과연 효빈이 반응은 어떨지 생각할수록 기대가 됩니다. 이래 넣으면 되겠다. 주는 게 더 행복하다는 말은 바로 이런 기분이겠죠? 그날 오후 아무것도 모르는 효빈이가 평소처럼 출항 준비를 해서 부두로 나옵니다. 아빠! 담배 타기 3개월. 이젠 학교 가는 길만큼이나 익숙해졌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오락가락,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오늘은 먼 바다로 나가는 대신 가까운 초양섬 근처에서 조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적당한 곳에 닻을 내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보통 장어잡이 배는 하룻밤새 4번 이상 투망과 양망 작업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1차 통발을 바다에 다 던진 시간은 이미 밤중. 게다가 비까지 쏟아집니다. 날이 굳어도 장어가 안 들어도 효빈이의 트로트 메들리는 오늘도 여전합니다. 빈대떡 맛이 있을까? 헌데 오늘 상황은 좀 심각합니다. 던져 올리는 통발마다 헛헛한 게 수확이 영 신통치 않습니다. 통발에 들어있는 건 벌레는 엄청 시리끈네 올라. 장어 먹으라고 넣어둔 멸치 밑밥을 요 바닷벌레가 다 먹어버렸나 봅니다.
오늘은 일을 더 해도 헛수고가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배치우고. 아. 너 어디다 걸어? 아. 빨리 배치하라. 아. 아빠. 어? 저쪽은 안 걸을 거. 아, 지금? 어. 이 축구 관계되는데. 어. 저거는 그만, 마. 4시 반이나 돼서 걸었자. 아. 응, 가고. 가뜩이나 비 오는 날씨에 어질러진 배 바닥을 치우느라 한바탕 물 청소까지 했더니 온몸이 홀딱 젖었습니다. 아무리 한여름이라도 땀 흘렸다가 비를 맞으면 감기 걸리기 딱 좋은 상황이죠. 와, 이렇게 많이 잡히잖아. 네가 한번 틀어봐라. 됐지? 네. 아빠 머리숱도 없어서 안 되겠다. 그 양말 엄마가 왔더라. 오늘 날도 굳고 한데 힘들었지? 응. 춥지? 응. 그래, 내일 아재 놓자. 오늘 고생했다. 응. 데리고 불 끈다. 응. 어린 아들을 데리고 밴일을 하기엔 마음이 더 추웠던 하루입니다. 잠시 후 아빠가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효빈이 깨워 일을 시작하는 대신 조심조심 냉장고에 넣어뒀던 생일 케이크를 꺼냅니다. 와, 엄마. 자꾸 뱉나? 흔들리는 배에 케이크는 찌그러지고 17개 딱 맞춰온 초는 부러지고. 바닷바람 때문에 초에 불도 잘 붙지 않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고단한 아들이 기뻐할 낭만적인 생일 케이크를 선물할 예정이었는데 바다 날씨가 아빠 마음을 징그럽게도 몰라줍니다. 비몽사몽. 효빈이 앞에 놓인 건 이게 웬 케이크입니까? 축하한다 생일. 그래,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아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생일 축하합니다. 아빠, 뭐? 이제 5살 아닌데? 어? 5살 아니야. 네 머리 하긴하고 털어 다 이제 어그라비 하고 하루 못가. 아빠가 초를 봐야 됩니다. 17살. 이렇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배에서 생일을 챙겨줘서 미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17살 생일이 추억이 돼서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케이크를 배에서 먹었으니까 기억이 더 오래 갈 것 같아요. 날씨가 굳어서 던져놓은 통발을 거둘 수 없는 상황.
근처 초양섬에 내려서 잠시 쉬기로 합니다. 내려가자. 아, 예. 어? 가 내려갈래. 삼천포항에서 다리로 연결된 초양섬. 그만큼 가까운 곳입니다. 초양섬은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에 꼽힌 곳인데 한밤중 이런 사정으로 초양섬에 닻을 내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뭐 먹는 거 먹어 봐라. 그거 보지 말고. 아, 이거 좀 보고. 효빈이가 발견한 건 트로트 음반. 참새가 방앗간을 만났습니다. 그 학기가 그럼 해봐라 한 개. 그럼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 응. 네, 감사합니다. 결국 아빠는 효빈이에게 제일 어울리는 생일 선물을 사준 셈이네요. 먼저 보고 오기 전에 아빠가 16살 때부터서 고기를 잡았는데 내가 할아버지 살아계신 때 이 장어 준화 다 있나? 장어 준화들 해갖고 그 할아버지 따라서 다 떼있거든. 그러니까 니는 미약가로 끄어도 육기서야, 육기서. 뵌 일이 그렇다. 바람이 바람. 이 비가 오면은 바람이 다. 이 육기에 미약가 끄어먹는 사람은 미약가 끄어먹는 사람은 비가 오면 바람 보면 집에 까뜨잖아. 뭐 사람들이 미신데야. 배 사람들은 쳐라봐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늘 같이 작업을 한다 이거. 이는 그러 하지 말아 마자. 지금 잠깐 엄마가 아픈 때는 어쩔 수 없이 네가 좀 도와주고 앞으로 엄마 낳고 나가다 네가 하고자 한 거 하고 육기 생활해. 힘든 뱃일이 아들에겐 잠깐의 경험으로 끝나게 아빠는 소원합니다. 다음 날 아침 바다는 잠잠합니다. 아침에 이제 작업하고 그러면 오늘은 이제 얼마나 무사히 하고 왔는가, 아무 일은 기계는 다리 없었는가, 아는 안 다쳤는가 그런 걱정하고. 어젯밤 몸은 떨어져 있었어도 엄마의 마음은 바다에 나간 아들과 함께 밤새 통발을 걷어 올렸습니다. 아정아, 어? 집을 좀 치워야 되는데. 집을 좀 치워야 되는데, 응? 아빠 밥도 차려주고, 응? 깨 소금도. 아니, 불 켜봐. 깊다. 물 왜 나? 응? 물, 고기 안 누르지, 그럼. 이제 엄마 갈게 줄 테니까, 너. 자, 잡아봐. 그러니까 이렇게 뜨시는 거 아니에요? 자, 소금 적겠냐? 아니. 왜 많다. 야. 짜부끝난다. 안 짰다. 오늘 아침은 쇠고기를 듬뿍 넣은 미역국. 효빈이 생일상에 올릴 국입니다. 먹고 싶다. 응? 고기 냄새가 좋다. 저 사람 매 볶아야 된다. 다 익은가 이거? 엄마는 쇠고기 미역국 끓이는 법을 차근차근 일러줍니다. 지난 여름부터 효정이에게 살림을 가르치고 있는 엄마. 오빠는 고기를 육고기를 좋아하니까. 생선. 생선 안 좋아하잖아. 생선 내 타입인가? 육고기를 좋아하니까 육고기를 소고기를 많이 해주면 돼지고기 소고기 좋아하니까 조금 이제 다음에는 네가 할 수 있겠나? 딸은 한 번 보면 잘할게나 고생 이제 하고 나면은 봐봐 엄마 아들인지 아직 닦는 거야 이래 이제 6학년
어린 딸에게 살림을 가르치는 엄마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암이라고 하는 게 상기라고 하면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병이잖아요. 수술을 한다 해도 참 살긴가 안 살긴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과정도 있고 사실은 마음이 급해요. 내 나름대로 마음이 급하고 그래서 어정이한테 살림 가르치는 것도 있고 그래 오면은 배가 또 오면은 잠 못 자고 눈이 벌게 들어오면은 그거 보면은 더 가슴 아프고 가기 싫어서 억지로 가는 거 보면 뒷모습 보면은 이런 손가락 깨물어갖고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어 다 새끼인데 그래서 행아들 있을 때는 호강해가 컸는데 이제 와가지고 가는 데 고생하면서 공부하던 공부할 나이에 들여한다 가는 게 너무 애처롭고 엄마의 아픈 손가락 효빈이가 항구로 돌아옵니다. 효빈아. 응. 효빈아. 응. 엄마가 네 오늘 생일이라고 생일상 차려놨단다. 가 집에 가 밥 먹고 하고로 가자. 빨리 우리 가이가. 엄마의 생일상. 몸은 고단하지만 마음은 설레는 퇴근길입니다. 생일상 채를 나왔나? 엄마 할 게 있나? 미역국 끓여놓으면 되지. 엄마 고기 많이 나왔나? 응? 볶아. 엄마 좋아하는 미역국 끓여놓으면 되지. 고기만 많이 넣으면 되지. 마음에 드나? 응. 나 이게 제일 마음에 든다. 더 마음에 드는 게 없죠. 자궁경부암 3기. 아픈 엄마가 끓여주신 미역국이 세상에 얼마나 귀한 음식입니까? 야야야야야야 빈아 빵 먹자 나 뭐 놓아 네가 사는 거야 오늘 네 생일하고 아빠 맞았다 사살 불어 미역국 맛있나? 어 이 엄마 별로 음식 잘하잖아 고기 많이 익었지? 고기 좋아한다고 많이 익었단 말이야 빈아 고기 마시면 되잖아 맞지? 빈아 어머니 사시미 안 먹어봐. 맛있네. 이거 봐. 이런 거는 많이 먹어야 된다. 어머니 육고기만 많이 먹어. 좋아한다. 노래 불러줬나 봐라. 시계 바늘. 뭐 별거 있던 사랑은 아무나나 사랑은 아무나나 둥지 불러주세요 높은 자리 찌릉찌릉찌릉 세워주고 싶어 빰빰빰 내 인생 너가 필요해 나의 사랑 오직 한 사람 들렸어 공밤에는 아나네야 대적삼이 흠뻑 젖는 밤 무슨 서로 그리마라 고기마다 눈물씻는다 홀어머니 들으시 홀어머니 부를 때는 슬프게 넘어가는구나 시집가던 나 홀어머니 들으시
무고시 집 가던 날 칠갑산 산마루에 울어주던 산새 소리와 어린 가슴 속을 태웠어. 누나, 오네? 또 온다. 엄마. 엄마가 요즘 이렇습니다. 애들 앞에선 안 울고 싶은데 자꾸 눈물이 터집니다. 그날 오후 효빈이가 버스 정류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양인데요. 저기 앉아. 맞네. 오랜만이네. 온 늦게 맞췄나? 당연히 늦게 맞췄어. 아, 이제 상대가 너무 힘들다. 더 거리가 있는데 그러면 거리는 시간 가지. 휴학을 하고 밤배를 타면서 통 시간 맞추기가 어려운 친구들. 그래도 효빈이 생일이라고 삼총사가 어렵게 뭉쳤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 회포를 풀어야겠죠? 떡볶이 1인분 하고요. 순대 1인분 주세요. 네. 요즘 학교에서 뭐 배우는데? 학교도 체육 안 돼. 체육이 힘들어. 체육이 힘들다고? 체육하면 선생님한테 맞기도 하고. 몸이 효빈이가 배를 타면서 화제도 달라졌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일 나가시면 한 이틀 정도 있다고 오나? 아니, 하루에 그때 갔다 온대. 근데 이거 내가 한다 이거. 왜냐, 학교 중퇴하고. 중퇴가 아니야, 휴학이라고. 그래서 학교 휴학 내고. 중퇴라니 당치도 않습니다. 효빈이는 엄마 병이 나으면 바로 학교로 돌아갈 생각인데 말이죠. 같이 나가나. 안 힘드나? 밤새도록 하면. 안 힘든데. 힘든 거 없나? 응. 재밌다. 한번 가봐라. 고기 마요, 잡히나. 나 큰아빠 배 타고 상어 잡으라고 힘들진 줄 알았는데. 멀미 시달리고. 왜? 파도 칠 때 멀미도 안 나고 재밌는데. 놀기구 타는 것 같다. 아, 배 탄 지 꽤 됐나? 응. 친구들 앞에선 배짱 두둑. 소년 선장이 다 된 듯 합니다. 멀미는 한 번도 안 했으니까 효빈이 말도 맞긴 맞습니다. 친구들과 헤어져 집으로 가는 길. 효빈이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돌아가겠죠? 언젠간 모든 게 제자리를 찾고 효빈이가 다시 교복을 입을 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즐겁게 놀이기구 타듯 파도를 즐기며 장어잡이 배를 탈 생각입니다. 아, 이거 안 맞았다. 오늘은 일진이 좋으려나 봅니다. 올라오는 통발마다 빈통은 적고 실한 장어만 들어있나요? 600개 통발이 가지런히 제자리를 찾고 이제 1차 양망 작업이 끝났습니다. 어? 밥 챙기라, 밥 먹으러. 밥 먹자. 뭐 김치랑 김치 조금 넣어줄게. 밥이랑 다 쏟아 뺐다. 김치 국물 맛있다. 꼬시네. 요것도 꼬시라 하자니. 그거 왜 하는데? 짱이 많이 잡고. 에용? 맛있나? 응. 오늘 뭐지? 오늘 내 동생 밥 잘했나? 응.
근데 아빠 먹기 그냥. 응. 좀 딱딱할 것 같다. 아, 맛있네. 이거 맛있다. 응, 맛있다. 이렇게 야경 보면서 밥 먹으니까 좀 맛있는 것 같아. 줘봐. 어. 밥맛이 다르지? 응. 밥맛 없는 사람들이 이런 데 와갖고 위험하고 여기서 밥 먹었냐. 뜬금없는 아들의 말. 듣고 보니 그런 것도 같습니다. 이는 아빠 따라다니면서 이리 땅이 닿고 작업하기 힘드는데 그 야경 거의 보이나? 저기 보이나 야경이야? 응. 예쁘잖아. 효빈이가 진심으로 하는 말일까요? 아빠 기운내시라고 일부러 하는 말이라 해도 아빠에겐 그런 아들이 고맙고 대견합니다. 밤바다에 다시 비가 내립니다. 이거 입을래? 아니. 그 추복인데. 입을래 춥다. 다시 2차 투망을 준비하는 부자. 헌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배터리 없나? 아니. 왜 이러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비나. 왜 이래? 비나. 어? 큰일 났다잉. 왜? 시동이 안 된다잉. 바다 한가운데서 시동이 안 걸리니 이거 큰일입니다. 뭐가 잘못됐는데? 아유, 시동 한번 안 되네. 이게 열산 돌리지 봐라. 아빠 돌린다. 아. 지금 나와 있으라. 어? 돌린다. 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돌려봐라.